여야가 느끼는 상황, 느끼는 심각성은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예결위원장을 향해서 코스프레라고 말씀을 하신 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자, 동료 의원 발언하는 거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입장을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7년에 다수결 원리 말고도 정당 간의 합의가 지향해 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결위를 보니까 지난 5년간의 합의제 장치가 무력화됐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소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지난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탈이 따르실 겁니다. 길이 표결이라는 밀어붙이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언론중재법 처리하려고 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후보도 35조 추경을 말씀하셨지만 어느샌가 사라지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손실보상 100% 한 100만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과 선거 후로 이 같은 예산을 꼭 갈라치기하고 나누셔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날치기로 인식할 수 있죠.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방이 가는 건 이해는 할수 있지만 정도는 지켰으면 합니다. 저는 따라서 의장님께서 야당이 아니란 예결위원장의 자격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야당 간사끼리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